확산에 따른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어마어마한 집회 속에서도 바이러스 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누적으로 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파 양상입니다.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전국 어디도 안심할 수 없을 만큼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방역 시스템, 이른바 K-방역이 일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위기가 막을 수도 있었던 사태라는 겁니다. 8월 들어서면서 수도권 교회 몇 군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늘어갔고 방역당국에서는 확산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된 광화문 집회. 과연 그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광훈 목사와 보수 우익단체들이 8.15 집회를 예고한 서울 광화문 거리. 경찰이 배치되고 긴장이 감돕니다. 서울시는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집회가 위험하다 경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수도권은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내관으로 꼽혔습니다. 12일 첫 확진 환자가 나온 뒤 누적 환자 수가 13일 5명, 14일 19명 등 불안하게 증가하던 터였습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는 기도의 힘으로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전국에 병든 자를 놓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니까 전국에 아픈 사람들이 전부 온 국민들이 뒤로 다 쓰러지면서 치유함을 받는 것을 어젯밤에 똑똑하게 제가 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에 손을 대고 기도받는 모든 육체에 임하여 주셔서 병마가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광훈 목사는 8.15 집회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를 바꾸어 복음 통일의 국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8.15 대회에서 모든 것이 끝장나야 됩니다. 8.15 대회를 통하여 제2의 종교개혁이 완성돼야 돼요. 세상 정부가 바뀌어야 돼요. 저 악한 문재인이가 저 자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가는 이 시온의 대로에 저게 방해물이 된단 말이에요. 왜? 쟤들은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조선민주인민공화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하고는 정반대예요. 우리는 예수왕국 복음통일로 가는 거예요. 정면 충돌이 8월 15일 날 일어났어요. 8월 15일 전국 각지에서 광화문으로 향하는 전세버스 시간표도 홍보했습니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동한 것입니다. 기독교 원로 목사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는 전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그 참 그 운동에 대해서 적극 지지입니다. 100% 지지입니다. 내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만 외롭게 하게 두지 말고 교단 개교회를 초월해서 범교회적으로 참여 지원해야 된다. 그런 거 하면요 돈 많이 듭니다. 모르게. 주요 일간지에 8.15 집회를 홍보하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영락교회 등 대형 교회를 비롯한 보수적인 기독교 장로들도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드디어 전국에 박수실 준비해봐요. 전국의 30만 장로들이 일어섰어요. 장로들이.
내일 조선일보 조중동,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나올 광고 한번 보시라고요. 내일 아침에 나와요. 전국의 장로님들이 이렇게 일어섰어요. 30만 장로님들이 한번 보니 기가 막힌 거야. 이야, 그것도 장로들도 개척교회 장로들이 아니야. 제일 먼저 일어난 건 한국교회의 그래도 심벌이 되는 영락교회 장로들이 일어선 거예요. 영락교회. 두 번째는 세문안교회 장로들이 일어선 거야. 그 다음에 여의도 순봉교회 장로들이 일어선 거야. 온누리교회 장로들이 일어섰어. 아, 집회허가 무슨 따질 거에서 무조건 하는 거예요. 8.15 해방인데 무슨 뭐고 허가에서 해방대가 집회하는 거이지. 네. 배째락하고 나가서 모여야 되지 않아요? 네. 최하 100만 명 이상 모여야 됩니다. 네. 예. 전국 각 지역의 8.15 집회 인솔자 연락처도 홍보했습니다. 지방의 주요 교회와 우익단체가 중심이 됐습니다. 문재인 때문에 갔습니다. 코로나가 위험한 거 알지만은 문재인이 이렇게 왔다면 대한민국 공산주의 가는데 그걸 더 지켜볼 수 없으니까 올라갔었습니다. 우리는 8.15도 가고 3.17도 가고 항상 갔거든요. 외부터도 모임이라고 카톡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큰 대행사를 이루는구나. 경상도 사람 성격이 있잖아요. 네. 한번 하면 한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제나는 이 정부가 무정부가 지금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우리 지금 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저 아프리카나 아랍권에서 민병대를 조직해가지고 총을 뭐 가진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놓여 있어요. 8.15 집회 지도부도 구성됐습니다. 자유총연맹 전 총재 김경재 씨가 대회 운영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을 주도하는 사람이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거대한 거목입니다. 이 거대한 역사적 흐름을 막기 위해서 잔챙이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아마추어를 그동안에 불렀었더니 안 되더라고. 아마추어는 안 되더라고. 이게 완전히 프로급이 왔어요. 프로급이. 하나님이 김경재 총재를 주님이 예비했어요. 나는요 정치인들한테 사기를 당했어. 이명박한테 당했지, 박근혜한테 당했지, 황교안한테 당했지, 최후로는 김문수한테 당했지. 대한민국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등 극우 인사들도 가세했습니다. 봐요, 생긴 거는 꼭 주먹같이 생겨가지고요. 내가 맨날 그래. 아유, 주먹 보다 저기도 주먹. 그런데요, 이게 내공이 보통이 아니요, 보통이 아니요. 유관순의 선을 넘었어, 유관순의 선.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지금 이 난세에 여러분 지도자가 아무리 잘 배우고 뛰어나도 여러분 정강훈 목사님 같이 용기 있게 행동하는 여 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사랑제일교회에서는 8월 15일 당일에도 4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전광훈 목사는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내일 8.15 국민대회랑 모레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주일 예배는 인터넷으로 하고 국민대회야 뭐 우리는 그 확진 환자 외에는 함께 참여하는 거지. 근데 이제 걸린 사람들은 전부 다 집에서 자가 격리하도록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전령 바이러스 네. 감염자가 광화문에 가지도 않겠지만은 갔다 네. 해도 야외에서는 감염된 얘기 한 번도 없어요. 네. 지금. 근데 왜 말이 많냐고. 마스크 끼면 야외는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8월 15일 32개의 단체들이 광화문과 을지로 일대에 집회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시는 단 한 건의 집회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개 단체가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두 단체의 집회를 허가했습니다. 광화문에 100명, 을지로에 1,000명이 모이겠다고 신고한 집회였습니다. 정말 그 판사분 때문에 저는 살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정의로운 판사가 살아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당일 100명만 모이겠다고 신고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집회 장소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경찰이 제지하고 나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려고 하시는 곳은 다른 단체에서 일파만패란 단체에서 100명만 100명에 대해서만 집회가 되도록
죄인이 놔두고 들어갈 거야. 따라해봅시다. 못 갔네. 나라가 네 거냐. 방역 수칙은 무시됐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상태에서 일부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고 구호를 외치고 음식까지 먹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집회가 이날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문재인은 끝났다! 내가 문재인에게 경고합니다. I warn President Moon Jae-in. 어느 걸 하든지 마음대로 하되 Whatever decision you make, it is up to your freedom. 부탁이 있습니다. But I make you one offer. 자살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Do not commit suicide. 노무현을 흉내내서 자살하면 박원순 봤지 너 봤지? Just like President 노무현 and 박원순 City Hall Mayor. 자살한다고 국민들이 또 너에게 정을 베푸는 게 아니야. Just because you commit suicide, the people will not return to you. 좋은 말 할 때 내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Stop hate yourself as they come right now. 전우의 신체를 넘고 넘어 이 찬양을 하면 이 노래를 하면서 여러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만세. 전우의 전우의 신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날 집회를 기점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 각지로 번졌습니다. 대한민국 엄마부대 주옥순 씨, 차명진 미래통합당 전 의원, 극우 유튜버인 신의 한수 신의식 대표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 또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마스크를 턱에 건 채 웃으면서 통화하는 전광훈 목사. 시민들이 느끼는 절박한 위기감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도대체 전 목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지난 봄 대구 경북 지역을 휩쓸었던 1차 대유행은 신천지 교회에서 비롯되었지만 지금 번지고 있는 2차 대유행은 사랑제일교회를 거치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확진자들 중에는 확진 사실을 부정하거나 심지어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하는 사람도 발생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흰색 민소매 옷을 입은 남성이 뛰어갑니다. 손에는 옷을... 경기도 파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격리 치료 중이던 병원을 탈출했습니다. 도주 사실을 인지한 것, 환자가 병원을 나간 지 8시간이 지났을 무렵 뭐 중증 환자분들 아니면 야밤에 주사제나 액체 이런 게 투입이 안 되니까 일반적인 피어가지고 주무시는 거 주무시는 거니까 저희가 그 시간대 확인해서 당연히 계셨으니까. 그간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 이탈은 있었지만 확진자가 도주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평택 보건소에서 그 확진 판정을 받고 그 어떤 경로로 해서 온지 몰라도 여기 시립병원인 그 파주 의료원으로 전원이 돼서 여기 입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확진자니까 확산을 시킬까봐 그게 지금 가장 걱정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핸드폰도 떨어버리고. 자정을 넘긴 시간. 환자복 차림으로 탈출한 남성은 병원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그의 모습이 포착된 건 유동 인구가 많은 종로구의 한 카페. 오전 9시경 가게로 들어온 남자는 1시간 반가량을 머무르며 직원에게 휴대전화도 빌려 썼습니다. 본인 전화가 있었는데 이 가게 전화를 빌려달라고 해서 그 전화를 통해서 뭐 어디 통화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안에 영어는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 안에서 또 이제 화장실도 들어가서 좀 오래 있거나 전화 통화를 좀 오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인의 연락을 받은 누나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소재가 파악됐지만 낌새를 눈치챈 남자는 경찰과 방역관이 도착하기 2분 전 카페를 빠져나와 다시 도주했습니다. 방역당국을 따돌리며 도주한 남성은 평택시 177번 확진자로 알려졌습니다. 저 MBC에서 나왔는데요. 네. 혹시 여기 근처에 확진자 두 명 나왔다고. 저 아래. 요 학교 옆에, 담 옆에, 앞에. 근데 아들 지금 병원에서 나갔대네. 뭐 물건 막 갖다 놨네. 집이요? 이 확진자는 한 달 반 전 미국에서 들어와 어머니 댁에 머물렀다는데 어머니 역시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미국에서 와가지고 격리 됐다가 이제 음성 판정 받아가지고 집에 있다가 또 한 번 서울을 올라갔다 왔나 봐요. 산악회를 올라갔다 와서 할머니까지 올라갔다 왔거든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다녀온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남성. 다음 날 새벽 1시경 서울 신촌에서 검거됐습니다. 탈주한 확진자 때문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낭비됐고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1시간쯤 뒤 경찰차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곧이어 방호복을 입은 경찰은 급히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검거 당시 카페에는 40여 명의 손님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확진자와 연락이 다 탈출 이유를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네네. 김치국이 굉장히 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상하지 그러고 있는데 배 밑에서부터 머리 위에까지 막 그 뭐가 막 올라오 뜨거운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막 머리에서 막 터지는 거예요. 몇 번 그렇게 되다 혈압이 150으로 올라가고 네. 심장이 막 뛰어가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탈출하게 된 거예요. 다른 분들에게 이거 코로나를 전파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오셔서는 미처 못했어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경북 포항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40대 여성 확진자가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남편의 팔을 깨물고 도주한 겁니다. 4시간 만에 인근 공원에서 찾았지만 여성은 난동을 피우며 한참을 더 버텼습니다. 막 달라요. 막 또 저런 것들. 아이고. 여자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나 무대고 이러니까 돈톡도 낯가렸잖아요. 찢어지고 그 지역 여자를 제재하는데 한 명이 제재 안 되니까 우리 오 팀장이 같이 또 제재하면서 또 터치가 되고 세 명이 다 터치가 된 거예요. 확진자는 지난 3월부터 교회가 폐쇄되던 8월 13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서 생활했습니다. 도주, 난동, 무단이탈 등으로 감염의 공포를 퍼뜨리고 있는 이들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이 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에 수십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의 담임 목사는 전광훈 목사. 최근까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을 지낸 그는 대통령 탄핵 집회를 이끌고 있는 인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드디어 문재인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폐기 처분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갔냐?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 자식아 빨리 나와. 코로나 전국이 시작된 올해 초 그는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고 방역 지침을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후한 뭐예요? 후한 폐렴입니다. 후한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못 와 여기에. 혹시 전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병 걸려 죽어도 괜찮아. 우리는 목적이 죽는 거예요. 목적이 죽는 거. 여러분 이번에 온 이 전염병은요 야외에서는 전혀 전염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예배에 참여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요.
신천지 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던 지난 2월,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교회 신도들과 추종자들은 전 목사가 구속된 뒤에도 예배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종교를 탄압하고 예배를 금지하는 이 엄청난 저주의 길에서 막아 주시옵소서. 방역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신도들이 다닥다닥 붙어앉아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가 끝난 뒤에는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합니다. 2, 3일씩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집회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일부 신도들은 혹시라도 전광훈 목사와 교회에 해가 될까 아파도 병원에 가는 걸 피했습니다. 사소한 감기, 뭐 어른들 폐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코로나로 모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가 아니고 대구에 풀린 거는 지지자들은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교회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마이크 쓰고 다니는 사람, 경주랑 쓰고 온 사람은 오고. 그래서 어디게 선녀가 당신들이라고 달린 것은 좋은데 만약에 장애들이 뭔 일이 있으면 당신들이 찾은 진료냐 함께 그말 대답은 안 하더라고. 토요일 날은 생태부대가 와서 하고 일요일 날은 예배 보고 그랬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8개월째 지금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주민들은 수차례 사랑제일교회의 위험한 실태를 구청과 서울시에 알렸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소위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바이러스 대항실 효과가 있는 곳이다. 기폭제만 있으면 터진다. 그런데 이 기폭제가 7월 27, 8일과 3일간 방문을 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낮 기준으로 19명, 서울시가 무기한 폐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지난 1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9일부터 12일까지 매일 교회에 나왔고, 발열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예배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회는 방역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실한 신도 명단을 제출해 초기 방역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명단을 그렇게 심도 있게 정확히 성의 있게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차, 2차는 받았는데 다시 이것도 좀 부실하다는 엄청난 행정력 낭비, 국민들의 관심, 국민들의 무서움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증폭되는 게 있는 거죠. 8.15 집회에 걸림돌이 될까 발열 증상이 나타난 신도들의 진단 검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엄마 말대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데 그 어머니 만약에 확진자라 어머니가 거기다가 병 전파하면 누구 진짜 인생 조지는 걸 몰라 그러냐고 내가 어머니한테 막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만 이제 어머니가 그제서야 알았다고 간다고. 그리고 이동하는 중간에 이제 그 전화가 온 거예요. 애들이 나이는 정도. 경찰은 강제 수사에 나섰고 교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씨가 썼던 가장 주요한 방법이 뭐였냐면 적군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적군을 명확하게 설정하면은 신도들이 규합을 해요. 이 적군을 함께 상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광훈 씨는 항상 이 나라를 그리고 대통령을 적군으로 삼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정치적 신념이 종교화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나라가 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거리는 텅 비었고 일상은 멈춰섰습니다. 코로나19의 공포가 다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